네, 여야 대선 주자들이 대거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선두 주자를 따라잡아야 하는 2위권 유력 주자들이 부산 경남을 반등의 발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김건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들이 대거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46명으로 부산 지역 민주당 지방의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민주당 경선 투표가 시작된 상황에서 세과시를 통해 이른바 동남풍을 일으켜보겠다는 포석입니다. 가덕신공항과 부울경 메가시티, 북항, 부산엑스포가 부울경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활력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이후 첫 방문지로 부산을 찾은 홍준표 의원. 고향인 부울경을 기반으로 최근 꿈틀대기 시작한 지지율 상승세에 가속을 붙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과거 경남도지사 시절의 입장과는 달리 가덕 신공항의 당위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아마 특혜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저만 찬성했을 겁니다. 저는 국가 전체의 발전 방향을 보고 이 공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훑었습니다.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민심 잡기에 나선 동시에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한 부울경 성장론을 제시했습니다. 규제에 대한 자율 권한을 줌으로써 이 부울경이 제2의 새로운 수도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첫 방문지로 부산을 선택했습니다. 신공항과 같은 선거용 토건 사업 대신 일자리 사회보장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덕도 대신 부산 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일자리 보장제 시범 지역으로 부산을 선정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희망을 만드는 일을 제가 꼭 하겠습니다. 이 밖에 국민의힘 황교안 전 총리도 이틀 일정으로 부산에 머물며 지역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지지세 확대에 공을 들였습니다. KNN 김관영입니다.